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을 향한 비상 대한항공 대한항공 스타리그 세전초 오늘은 36강 제이조 케이조 엘조 마지막 3개조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바스 게임즈 범정씨 그리고 김정씨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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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6명이 넘어서 출전하는데 뭐 원래도 나온 것처럼 CJ의 삼총사가 나오고요. 택백 리쌍 중에 2명이 나오고 문자 미래 이용을 능가할 전선 전쟁은 조화 캐스팅에 오고요. 네, 캐스팅이 엄청나고 CJ의 삼총사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특히 한 명 진영화 선수는 지난 시즌 16강 리거로서 도전을 받는 입장인데 사실 현실적인 그림상으로는 3명이 나머지 3명에게 도전하는 그림 모양새예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리거주에는 김영훈, 김성대 구성 두 명이 작업되고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의 마지막 3명, 16명 중에 13명이 확정됐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신동훈 선수와 조병세 그리고 진영호 선수 같은 CJ2팀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조병세, 진영호 정말 가능성 있는 선수인데 하필이면 대표님 리스타 되면 백미랑 붙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그 김동호 코치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농담 삼아 신동원 선수의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송병근의 선수가 뭐 상대 용격도 좋고 최근 분위기 상관없이 딱 이런 그림상 진짜 CJ 조명대 진영아 버팀 두겠을 때 이런 선수가 약간 한방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뭐 객관적 데이터가 분명히 전태환, 송병구, 이재동 선수가 앞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신동원, 조병세, 진영화 선수가 또 한방 있는 선수라서 또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하루에 뭐 세 가지의 매치업이 있을 때 한 번가량은 또 이변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경기를 하다가 두 명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꿈을 향한 비상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 오늘 제2조 16강 진출전입니다. 자, 전태환 선수 전선 이영호를 위협할 만큼 부쩍부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구현승 엄청나게 달리다가 이후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좀 다운돼갖고 최근에 1승 5패를 하고 있는데 이 5패 중에서 4패가 토스전이고 1패는 이재동이에요. 예, 괜찮아. 그 이재동한테의 1패도 최근 저그저는 8승 2패거든요. 이 8승 중에 3승이 이재동한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태양이 최근에 나쁘다고 할 성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구전인데. 네, 최근에 나쁘다고 하더라도 저구전을 통해서 한 경기 자신감을 찾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전태양이었습니다. 다음에 해봤으면 신동원의 모습인데 김대문 수혜를 역전승으로 제압하면서 야, 신동원 선수 아주 기분 좋게 오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사실 최근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연패를 달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김대엽이라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스를 제압한 모습을 보니까 오늘 분명 전태환 선수도 어려운 상대이긴 합니다. 테란전에 또 약점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비공식전을 보면 또 이 신동원 선수가 테란전 또 괜찮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작년에 공식 테란전 1승, 예, 올해 3승 1패 하다가 최근에는 3연패, 지난 시즌에 박지수한테 2패하고 또 얼마 전에 6월달에 이재환한테 한번 지고 이런 정도면 테란전 부진을 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양 선수들, 전태환 선수가 신동원 선수가 아직 이제 개인기가 더 시작한 선수이기 때문에 승자 예상은 좋은 표를 받기는 어려워요. 오늘부터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워낙 그 저그전이 좋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상대로 결과 나올지는 지켜봐야죠. 경기 뒷부터 제가 일단 태풍형부터 시작하죠. 경기 보였습니다. 네, CJ의 삼총사 김정호, 조병세, 진영환인데 김정호 선수는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조병세, 진영환 만납니다. 김정호 선수는 오프닝에 나오니까 한 명 더 나와야 될까 누가 침대가 굳은 것이게. 정말 어쨌거나 김정호가 지금 사실 다소간 좀 외로운 상황이거든요. 예, 조지병 씨에서도 그렇고 예, 오늘 출전하는 CJ 선수 3명 중에 되도록이면 2명 최소한 한 명 가야죠. 예. 네. 자, 오늘 CJ 2군 리그로서 드림 리그 우승 소식도 전해져서 이렇게 계속되는 신인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CJ의 전력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이고 신동원 선수도 김종호 뒤를 이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승을 좀 쌓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태환 선수 상대로 어렵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상 그리고 밴드 예상상은 전태환 선수의 압도적인 우위가 점쳐지긴 합니다. 실제로 어떨지 가려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테란 전태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 매번 태풍의 원. 이에 맞서는 신동원입니다. 김대엽을 2, 3세트 연속해서 잡고 2, 3경기 잡고 역전승 거두면서 이렇게 2차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뭐 태풍의 눈에서 테란 대적은 16대 17. 예, 저그가 오히려 한 경기를 앞서고 있는데도 선수들은 입을 모아서 테란이 좀 낫다 이 맵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전태영 선수는 이 맵에서 공식전은 2패인데 저그전 없고 예선에서만 저우전 2승이 있어요. 그리고 신동원 선수 역시 예선에서 테란전 1승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맵에서 뭐 괜찮습니다. 예. 아, 진출한 선수 드린가 봅니다. 네, 16강에 오른 선수들. 특히 두 번째 맵 비상 드림이 하나가 원래 나온 것처럼 테란 저우 하면은 아 이거 저건 좀 좋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첫 경기 날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맵의 순서를 보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신동훈 선수가 잡아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상라이너에서의 1대7이라는 적의 압도적인 수가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끝으로 들어야 되는데 끝엄 C로 들으셨어요 저번에. 아, 썬. 네. 과자 이름 있죠. 집. 네. 학교 후배인가 봐요. 네, 학교 후배시네. 네. 아, 그런가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신호 선수는 12 안바당에 일단 부유한 출발이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준 플레이를 본다면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지는 올인 플레이라든가 공격적인 면보다는 좀 운영을 비교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형태로 경기를 펼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신동원 선수가 나름 좀 참 재밌는 선수인 게 그 엊그제죠. 수요일날 신동원 선수를 보고 제가 팀 내에서 연습할 때 김정우하고 비교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저도 이제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동원 선수가 그건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이야. 제가 본인이 많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정우보다? 김정우보다 승률이 높거나 김정우만큼 나오나 보다. 네. 저 오늘 김동우 코치가 왔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우가 높답니다. 뭐였을까? 네, 네. 굉장히 궁금했고 차마 자신이 떨어지네요. 나 겸손한 줄 알았겠네. 그렇죠. 예. 재밌었고. 예. 예. 오늘 또 전태양 선수하고 정말 재밌는 대화를 나눴는데 전태양 선수에게 요즘 주춤하다. 왜 그러냐? 여자친구 생겼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농담삼아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전태양 선수가 승리의 아이템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승리 아이템이 뭐냐? 그러니까 무지갯빛 양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지갯빛 양말을 신고 하면은 되게 잘 이기는데 양말이 없어졌대요. 네.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사면 되지 않냐고. 예, 그랬더니 전태현 선수 말 안 됩니다. 그 양말은 특별하다고. 그렇군요. 오늘은 회색 양말 신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또 만들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네. 전태현 선수의 그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팬들이 막 무지갯빛 양말을 이렇게 막 네. 선물하고 올 것 같아요. 무지개 떡이단가 맡은 모든 날인데. 자, 양 선수들 직선거리는 네. 멀지 않고요. 서로 다 본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뭐 정찰이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원활히 이루어졌고요. 전태영 선수도 그냥 빠르게 벙커 없이 지금 앞마당을 가져왔는데 아주 부유하게 신동훈 선수 3회 처리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회 처리에서 레어 들어가는 거는 뭐 전태영 선수 충분히 정찰이 되고 있고요. 오버로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머린들이 추가적으로 저글링에 대한 압박이 없다라는 것을 S15 정찰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머린이 이거 잡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빨리 간다면 잡겠네요. 뒤에서 추가 머린이 또 한 기 또 더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시작의 움직임이라면 이 오버로드가 사실 앞마당 근처까지 가서 테란의 어떤 그 앞으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오버로드인데 전태영 선수 출발 좋네요. 네, 딱 걸리고요. 지금 붉은색 들어왔습니다. 벌써 약간 얼굴이 이그러지죠. 머린 두 기였으면 저 오버로드가 직선 코스로 날아갔으면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시야에서 딱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정도였는데 한 기가 뒤이어 더 쫓아가서 끝내 잡아냈고요. 네, 머리 빠져서 이제 본진 쪽들을 한 번 더 체크해야죠 그러면요. 네, 그래서 오버로드를 잃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들어가 보지만 뭐 S10 한 기도 못 잡았고요. 네. 기왕이면은 저 저글링도 그냥 머린에게 맞더라도 쑥 들어가서 테란이 뭐하고 있나 정보를 좀 더 캐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런 가운데 스파이어 테크까지 지금 막 타고 있습니다. 신동원. 네, 그래도 신동원 선수가 분명히 좀
예, 첫 오버로드를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겠습니다만 예, 털어버리고 지금은 그래도 신동 선수 역시 부유하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의 활약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첫 뮤탈 떤 이유가 이제 중요합니다. 저글링도 굳이 뽑고 있어요. 네, 기왕이면은 그 머린들 빠진 틈 타갖고 저글링들 딱 찔러놓은 그 판단 자체는 신동원 선수 굉장히 네. 감각 살아있고 좋았는데 지금 네. 이게 들켜선 안 되거든요, 저글링이. 예, 예. 하여튼 이 기왕이면 쑥 들어가. 일부의 저글링은 좀 시야 밖으로 숨기긴 했어요. 예, 또 아. 그러니까 정찰병을 잡는데 예. 더 집중을 합니다, 신동원. 아, 예, 예. 이런 방어들 방어를 하는 게 먼저 갖추죠. 저거는 다 들어오는 거 오는 걸 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이 오. 의도 자체가 발업이 된 것을 보고 전태현 선수가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예, 침스틸 이거는 어느 정도 SCV가 잡히면서 의도를 파켓해 볼 수 있겠고 저글링을 네, SCV한테 좀 들킨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자, 많이 쓰지만 지뢰는 좋거든요. 그럼 다음에 뮤탈 뜨니까요. 하늘이요, 매디거스 그렇죠. SCV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숫자를 못 찌르면 안 돼요. 매딩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글링 뒤쪽으로 또 들었어. 많이 세 개, 많이 두 개, 많이 하나, 많이 마지막 하나. 아, 말. 어쩌 이거 매딩이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주면 안 됐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저글링에서 머린 숫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딜레이가 뮤탈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터렛도 없잖아요. 야, 이거 전태현 선수가. 글쎄요, 신동원 선수가 원래 이런 플레이를 사실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가 약간 호를 찔린 것 같습니다. 예, 뮤탈하고 이거 아, 이거 지대하고 타이밍이 나올까요? 그렇죠. 예, 엔지니어링 베이도 아카데미보다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지은 예, 이런 형태 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사일 털에 미리미리 준비해도 출지 못했잖아요. 네, 많이 줬잖아. 예. 앞서도 다 주고 하나밖에 예. 안 남고 다시 뽑은 겁니다. 그래도 후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뮤탈 마크는 아주 큰 피해를 받지 않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원 선수 여기서 끝내서 이겼기만 잡은 다음은 대단하게 저기 앞서 있는 거예요. 네, 저글링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신동원 선수 여기서 힘을 바짝 주고 그렇죠. 있어요. 앞뒤로 쳐야죠. 비당 딜리면은 저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미중에 네, 이게 대포에는만 네. 잡으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 김정우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 호쾌한 예, 호쾌한 초반 중심의 플레이. 네, 반대편 빠르게 돌아갑니다. 예, 이거 굉장히 위기예요. 네. 전태현 네. 선수 이런 식의 시작이라면 신동원 선수가 오늘 준비를 정말 잘한 거거든요. 네, 저글링 계속 와요. 저글링 계속 와요. 어린들 막 죽어나가고 있고요. 네. 미사일 털에서 저글링으로 제거해 주고요. 저글링 굳이 가야죠. 네. 진짜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원. 네, 어떻게 보면은 전태현 선수가 벙커도 짓지 않고 이렇게 신동원 선수 상대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원배럿 더블인데 원벙커도 없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욕심부린 거거든요. 네, 저글링 덤벙터 지금 안 받아서 덤벙터. 네,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베이를 그렇게 이른 타이밍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렛 건설보다는 4배럭 늘려갖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하고자 했던 네, 거란 말이죠. 삼기지 없이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벙터가 치는 거죠. 그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벙커도 안 지어? 어떻게 보면 신동원 선수의 이 공격적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네. 자, 저번에 뮤탈 콤보가 넣었습니다. 와, 이거 예, 뚫립니다, 뚫립니다. 예. 많이 없어. 경기 자체를 거의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예, 그나마 4배럭이었기 때문에 머린이 그래도 그나마 낫죠. 어허, 예. 신동원. 네, 거의 김정은이 말씀하신 대로 결승 플레이 반대포 빠르게 돌아주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의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공격적 플레이가 전태환 선수로서 당할 수 있는 거고 바로 다음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동훈 코치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선수 승리 높긴 높죠. 근데 신동원 선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김정은 선수 좀 높긴 한데 실력은 비슷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아,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비당 드림라이너가 저 그거 앞다고 있거든요, 데이터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1경기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전태현? 네, 그것도 전태현 선수가 이런 식의 뭔가 해보지 못하고 상대였던 그 올인 플레이에 무너졌다는 거 분명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야, 신동원 반대포 빠른 공격으로 전태현 선수의 방어는 형성되기 전에 바로 쳐서 지지까지 받아냈고요. 세트스코어 1대0으로 1경기 앞선 신동원. 야, 다음 경기에서 비상 드림라이너 경기를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비상 드림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